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오늘은 좀 바쁜 하루예요. 점심때 한 분 만나고 그 다음엔 감자님을 만나는데 점심때 만나는 그분이 누구인지는 아직 비밀. 갈아입고 왔습니다. 요새는 약간 이런 모시 삼베 같은 그런 재질의 색과 옷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저번에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샀다고 했던 옷인데 이게 바지도 이런 모시 삼베 같은 바지를 오늘 입고 나갈 겁니다. 화장을 해봅시다. 이거는 노세범 로션이래요. 저는 원래 노세범 파우더만 썼는데 제가 항상 쓰는 선크림이 약간 유분이 많이 있어서 선크림 바르고 이걸 바르면 아주 좋은 것. 유분이 없었어요. 충전할 금액을 넣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완료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만나는 분도 늦는다 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요새 좀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이 코에도 뭐 나고 막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슬퍼요. 아, 신촌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는 에드머님의 네. 채팅 관리자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인연이 어떻게 인연이 인연이? 어머 버스를 타야 돼. 버스 잠깐만요. 미친다 이러면서 여자가 네 버스 타고 우리는 지금 홍대 토끼점을 갈 거예요. 야 제발 웨이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라비오트 홍대당 오랜만에 오는 홍대당 이게 뭐지? 누구야? 안녕 내 좋다 진짜 내 브로마이드들아 라비오트 안녕 바이바이 여기가 바로 토끼점 짜잔 여기 너무 문 예쁘지 않아? 나 저번에 여기서 이거 보고 너무 예쁘다 생각했어. 나 올려 그랬다가 올려 그랬다가? 올려 그랬다가 말았어. 왜?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아니 곱창이 너무 먹고 싶어. 어, 나 먹었던 게 이거 카레 우동이랑 맛있겠다. 이게 제일 유명할걸? 그리고 뭐였지? 무슨 매운 고기 밥이었는데? 아 이거 먹었다. 매콤한 끌고 있다. 아 그래? 괜찮아? 난 향 거기요 유나띵. 저희는 이렇게 시켰어요. 그린 카레 우동, 숯불구이 반반, 녹차 사와. 숯불구이 반반은 카레 우동. 그때 먹은 적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얘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인스타에서 많이 봐가지고. 근데 복숭아 같이 안 생겼다. 나 복숭아 들으실 줄 알았어. 오, 이게 감자 같은 그런 걸걸? 우와. 맛있어. 밥이랑 먹어야 맛있겠다. 알밥도 시켰는데 약간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아. 알과 밥과 김. 맛있다 이거 먹어. 이거 국물 했니? 나 이거 메밀국. 메밀국 사고 싶어. 귀여워. 귀요미. 아 이거 그거구나. 그 약간 어, 재질 어, 그 간판 같은 거 어. 이렇게 만들고 트럭. 어, 맞아. 이거 트럭. 어, 맞아. 재질 채워가지고 남는 거. 이거 나 거기서 그 이태원에 원래 이거 있었는데 진짜 크게. 아 진짜? 어. 프라스탁 전용 매장? 어. 헐 나 이거 정말 사고 싶었다고. 나 이거 살까?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는데? 나 이거 사고 싶었어. 귀여워. 나 이거 사야지. 아 이거 왜 세븐이잖아. 시스.
6S 6S 아 여깄다 예 이거 신촌에서 팝업스토어 했었잖아 줄이 너무 길어서 못 샀거든 12,000원 어 얘네도 예쁘다 되게 빈티지스럽다 얘네 뭐야? 얘네 심슨이야 설마? 얘는 마약했나봐 결국엔 이 귀여운 케이스를 샀어요 귀요미 큐큐 아 렌즈 어디서 사지? 오렌즈 렌즈미 있나? 렌즈미 아마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볼까? 렌즈미를 가봅시다 렌즈미를 향해 고고! 와! 결국엔 사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연이랑 렌즈를 사러 왔습니다 땡큐 와 렌즈 뭐 사지? 저는 요거 회색깔라는 갈색? 요거 살 거예요 옛날에 될 수가 있었구나 신기해 너 뭐 갖고 온 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진짜 지금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은데 방구집을 가고 있어요 저번에 갔던 방구집인데 도착! 예 들어갑시다 어우 시원해 아 나 미타라시 일본에서 사왔을 때 너무 맛있었어 편의점 건데도 불구하고 방구 사이즈가 매우 가와이하군요 얘는 매실티 오 진짜 매실 들어있어 여기서 만든 건가 봐 대박 언니 얼음 봐 얼음 그거야 슬러시였지 와 진짜 이 더운 날 정말 최고다 당고랑 매실티 다 당고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짭조름하고 달달하고 와 어때요? 저번에 딴 데서 먹었던 그거랑 완전 느낌이 완전 달라 이거 훨씬 맛있네 렌즈? 응? 렌즈가 없어 아 아까 거기 여기 아? 안 잡혀 저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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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크게 넣어 집어 넣어 근데 촬영했어 지금 하고 있어 아 진짜? 꼈거든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렌즈를 왜 샀냐면 오늘 다름이 아니라 제가 SNL 레드벨벳 공연을 방청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레드벨벳에서 오늘 보러 가거든요? 좀 잘 보기 위해 렌즈를 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끼기가 힘들지? 나 분명 저번엔 잘 꼈었다고 이번에 왼쪽을 다시 잘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할 수 있다 대박. 오늘 산 렌즈 잘 꼈습니다. 와우. 마무리. 유나가 실기 밥벽이들 준비해야 돼서 그 전에 한번 만났는데 저는 이제 친구 만나러 가고 유나는 집에 갑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사요나라. 안녕. 다음에 봐요. 화이팅. 감자님 안녕하세요. 감자님. 와 접선을 성공했습니다 아 민정아 진짜 너 디자인 아니 야 근데 너랑 나랑 다른 열차였네 아니 얘가 제가 내려야 되는 데서 안 내렸다고 막 뭐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열차였던 거였죠 지금 이제 SNL 표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요 야후 SNL로 고고고 내가 보여서 찍자 왜냐면 오늘 아까 그 동생 만났을 때부터 찍었어 자 아 그럼 너무 덥지 않냐? 저희 프로듀스 101 굿즈 파는 거야? 야, 대박 야 우리 저기 꼭 가야 돼 진심으로 줄 있잖아 저거부터 가야 돼 아 저거 줄이야? 대박 빨리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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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야, 너가 찍어서 나 보내줘, 나도. 알았다. 우리 SNL 프로바다찌롱. 프로듀스!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굿즈 파는 데를 발견해서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빨리 안 가면 진짜 깨! 뭐지? 프로듀스 101 굿즈 맞아, 이거? 101번 어디 있을까? 왜 이렇게 여기 있는데? 어! 101번. 안녕. 야, 이런 거나 사나? 아, 우와. 어? 우와, 이거 살까, 진심? 야, 근데 콘서트 같은데 이런 거 하시면 아니에요? 아, 얘네는 콘서트 하면은 어차피 이제 프로듀스 원은 끝나서 펜 살까? 펜은 사와. 펜은 살면 근데 가격은? 3,500원이 괜찮은데? 아, 근데 얘는, 어, 야, 원 플러스 원. 아, 모자구나. 미치. 어, 이건 뭐야? 노트는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아. 잠깐. 다시. 겨. 어, 근데 예쁘다. 아, 콘서트 못 갔어. 짜증나. 빌리 엔젤이 도착했어요. 빌리 엔젤. 예. 어우, 시원해라. 와, 샹들리에. 오늘 잔 페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하이에서 예쁘게 나온다. 원래 예쁜 거야. 아니, 병. 지금 저희가 7시 40분에 다시 입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버액션 토끼. 귀여워. 만족스러운 민정. 오, 귀여워. 오늘 영상은 언제 업로드 해줄 거야? 아마 다음 주? 얘 귀엽지? 뭐야? 이거 립스틱이야. 라비오트가 원래 와인을. 나 자꾸 케빈밖에 쓰지 않아. 뭐야, 이거? 뭐야? 색깔이 바뀐 것 같아. 에이, 아니, 귀여워. 뭐지? 조명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아, 아닌가? 띠고야. 야, 나 잘못 골라온 것 같아, 색깔. 아, 똑대. 바꿀 수 있나? 야, 그거 영수증 있나 봐봐. 있어. 그러면은 바꿀 수 있을걸? 아, 진짜 너는. 나 감자님 말고 예리라고 해주면 돼. 감자와 함께하는 SNL 데이트. 야, 우리 빨리 슬픈 얘기해. 300명까지. 아니야, 난 400, 이게 저희가 맞잖아. 좀 늦게 왔거든요? 원래는 한 30분 일찍 올라 했는데 제가 너 때문이잖아. 제가 놀다가 그만 시간을 오버하더라서 그래서 일주일이래요. 6시부터 7시까지 티켓 배부인데 6시 한 얼마 정도? 6시 반? 30분 초과해서 도착했잖아. 그래서 227번, 228번이거든요? 근데 정원이 300명일지 400명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중간 자리에 앉았으면. 그리고 립스틱도 잘못 골라와서 너무 슬퍼요 지금. 진짜 넌 내 바꿔봐. 어쩔 수 없어. 나는 버건디를 고르지 않았어. 에이고 마고. 아, 근데 오늘 너무 얼굴이 부어서 정말 슬프군요. 나도 아까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 부어서. 나 아침에 진짜 눈 없었어. 내가 눈 일찍 일어났어. 나는 3시 반까지 다 올라와서 눈이 없어. 아, 까매? 기름 때문이야? 아, 지금 겁나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들어갈지 정말 의문이네. 우리 몇 분 기다렸어? 30분 넘게 기다린 것 같아. 정말 뭐야, 우리 30분도 기다렸어. 우리 1시간도 했어. 오마이 갓. 왜 이렇게 우리 못생겼어? 아니, 기자. 그러면 우리는 SNL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친구? 아,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면 볼게요. 안녕. 집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낮부터 돌아다니느라 좀 힘들었어요. 다리도 너무 아프고. 어쨌든 그 레드벨벳 SNL이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본방송을 했겠죠?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예뻤는데 원래 평소에는 아이린을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조이가 진짜 청순하고 정말 웃을 때 예쁘고 그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너무나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오늘은 21일. 오늘은 감자랑 SNL 보고 윤하랑 녹은 날. 레드벨벳.
요새 좀 맨날 늦게 자가지고 후에 막 뭐가 나고 그러는데 오늘도 일찍 잘 수가 없네요. 왜냐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면 되겠죠. 또 열심히 밤을 지새우며 아우 흘렸어. 영상 편집을 하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특별한 하루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밖으로 가야 되겠다. 안녕. 다들 행복한 덕질하세요. 뿅.